아, 사장님, 너무 늦은 여보세요? 시간인가요? 통화 안 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예, 들립니다. 네네. 아, 시간이 좀 늦은가 싶어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 통화 안 하세요? 아, 네네. 제가 전화, 저기, 며칠 전에 드린다는데, 아이고, 모여행 갔다 오시면 정신 없었을 텐데요. 정신이 없어갖고 지금 전화 네네네. 드렸어요. 아, 사장님, 네. 이거 네. 차, 처음부터 그냥 300% 세팅했어야 돼. 아,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거 틀려지죠, 차가? 틀려지는 정도가 아닌데 그래요? 완전히 뭐 처음에 느꼈던 게 기쁨이 한 배였다면 이건 기쁨이 세네 배로 가버리는데 그냥 그렇죠. 아유. 아무리 모르는 저희 집사람 그때 갔다가 네네. 우리 집사람도 신호등에 신호를 딱 걸었는데 네네. 차가 그냥 조용한 거야. 네, 그래서 그렇죠. 집사람으로 야, 차 조용한 거 느껴지니?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 햇빛 가리개 거울을 딱 보더니 네. 올 때는 거울이 떨림이 있었는데 아. 그거 달고 나서 신호등에서 조용하지 하고 그걸 봤는데 떨림이 1도 없는 거예요. 와, 너무 조용해요. 진짜로 차 정숙성에서는 네네. 완전히 뭐 거의 끝내주고 네네. 진짜 요번에는 한 100km 밟는 데는 거의 뭐 차가 힘들어하는 건 1도 없어요. 아, 너무 그렇습니다. 조용하게. 와, 그러네요. 경유차인데 특히 카니발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 정숙성이고요. 네네, 두 아이고, 번째로 제가 네. 연비 얘기했는데, 네네. 제가 기름을 횡성 휴게소에서 기름을 넣고, 네. 제가 사진 몇장 찍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횡성 휴게소 나오니까 이제 인식을 안 되다가 이제 주행 가는 거리랑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가 이제 약간 내리막이긴 했어. 네네. 처음에는 평균 연비가 30몇 나오다가, 네네. 40몇 나오다가, 50몇 나오다가, 내가 72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뒤에서 항속주행이 되니까, 네네. 땡김이 없으니까, 그냥 브레이크를 놓고, 네네. 계속 몇 키로를 달린 아, 거예요. 그렇죠. 얘가 인식을 하는데, 네네. 거리는 계속 가는데, 얘는 평균 연비는 72까지 올라가더라고. 아무리 고속도로 내리막이라도 네. 카니발에서 뒤땡김이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못 달리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놓고 나중에는 언제 밟았냐면 앞차들이 속도를 못 내니까 그래서, 브레이크를 오히려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네. 그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69짜리 사진 찍고 마지막은 제가 22km 평균 연비 24였던가? 네네. 그런 걸 했는데 네. 평균 연비 24까지 오는데 네. 거리가 제가 한 20, 한 6, 7km 달린 것 아, 그러셨어요? 예. 같아요. 아, 효과 많이 보시네. 그러니까 효과 많이 붙고 그다음에 주행 가는 거리는 솔직히 7km 줄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달린 거리는 27km, 26, 7km 되니까 20몇 키로를 그냥 세이브 시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고개 네. 사진으로 찍은 걸다 남기긴 했어. 고맙습니다. 한번 더 타보시면, 타시면서 또 좋아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더 좋아지니까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네네. 근데 처음부터 세팅 값을 높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네요. 네, 그게 좋긴 한데, 일단은 네, 뭐, 처음에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그 돈이 들어가게는 이제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부담스러워 할수 있기 때문에, 뭐, 근데 우리가 또 그렇게 특히나 권하기는 좀 어렵긴 하죠, 사실은. 네. 근데 특히나 디젤 차 사는 사람은 이거 소리 뭐 특히나 카니발은 더뭐 공명음 얘기까지 나와서도 저도 처음에 그것 때문에 그렇죠, 간 그렇죠. 이유잖아요. 네네. 막 흡음제 넣고 뭐 그런 세팅보다 이거 세팅하면 그냥 다 끝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아, 그냥. 이 좋은 걸또 어떻게 알려야 되나. 사장님, 그, 목소리만 들어가서 유튜브에 좀 좋은 정보로 쓰겠습니다. 네. 아, 진짜로 와 만족도가 와 네. 진짜 세팅값을 확 높이니까 만족도가 확 네. 올라가네요 진짜로. 그쵸. 아유,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요거 저기 전화 끊으면 네네. 제가 저 사진 많이 찍으려는데 첫 아니요, 장면 못 찍었어요. 괜찮습니다. 한 3, 네네네. 4장 이렇게 네네. 네, 증거자료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아, 고맙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제차 평균 연비 네네. 집사람 저 출퇴근 거리 평균 연비 10.3 정도 나왔다고 계속 그게 평균이었는데 네네.
오늘 물어보니까 출퇴근하는 평균 점비 한 14에서 16까지 나온다네요. 처음에는 10.3 정도였는데 지금 10몇 킬로 나온다고요? 14에서 16까지 아, 나온대요. 14에서 16까지. 거의 뭐 고속주행이 아니고 시내주행 위주잖아요. 네, 시내 주행으로요. 네네. 아유, 많이 올랐네요, 사장님. 많이 올랐어요. 저이 정도까지 차가 그렇게 안 나는데, 거의 네네. 시내 주행에서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그것도 많이 오르고, 네네. 그리고 연비 운전은 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연비운전을 마음먹고 하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가죠, 또. 제가 사진 찍은 것도 마지막 연비가 24, 뭐 23, 뭐 이렇게 아, 됐다는데, 그래요? 안 밟지 않았어요. 밟을 수 있는 데는 막 140, 150도 밟았어. 그래서 이 정도였지, 진짜로 연비 운전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은 한 네네. 20, 30km 가는데, 네. 평균 연비 한 30km 튀겠더라고. 이거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라 거짓말 아닌데, 근데 제가 진짜 연비 운전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은 그러겠어요, 네. 네네. 더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뒤에 차 오고 고속도로니까 밟을 수 그렇죠, 있는 데는 그렇죠. 저는 밟는 스타일이라, 네. 그래도 이 정도 세이브하는 거는 엄청나더라고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도 조용한 네. 차 타고, 네. 기름값도 많이 안 끼고, 네. 이래저래 다 좋은 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또 즐거운 저녁 다음에 또, 되시고요. 네. 네, 좋은 제품 있으면 또 제가 틈틈이 보고 네.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들어가세요. 네. 네.